좀 더. 우리는 왜냐면 1인 인격이 1인 인격은 전부 1인 인격 안 하면 생각해도 적을 게 없어. 1인 인격 그대로 생각하면 다 적어줘. 1인 인격 파리스타로서 아침에 일찍 나와서 동료들을 위해서 물을 끓이고 관리하여 줬어. 여러분, 우리 반 애들이 수시 왕 최고였다니까. 레벨보다 다 높이 올라갔어. 높이 갔어요. 왜냐? 제 친구가 성대 교수인데 걔가 할 말, 야, 니넨 수능 시험이 제일 힘들지? 아, 그렇지. 아, 선생님들 수능 감독 의자 요즘 앉으시나요? 그 제가 건의한 거예요. 그래서, 야, 우리는 면접 볼 때 제일 힘들다. 200명을 해야 되는데 똑같은 태아지를 구해. 아, 전부 다 성대 올 정도면 다 금년성실해? 근데 생활지롭게 1인 2적 바리스타로 뭐 점점점 그러니까 면접관의 입장에서는 흥미로운 거죠. 흥미로우면 끝나요. 그래서 그랬지. 우리 반응들이 지네들 수능 점수보다 다 한 단계 높이 올라가 높이 있거든요. 그래서 끝나요. 매기고 그것도 오늘 얘기 핵심이 이거야 뭐야? 아이들이 나 선생님 너 무엇 때문에 비롯된다? 월간으로 그 배신이 뭐다? 소속감이고 그리고 다양한 수행평가 자동 그 이게 다 근데 나머지는 전부 뭐야? 썰이야 썰. 이제 네. 네. 그다음 애한테 빵을 제공을 해야되는데 나중에 돈도 떨어지고 물론 집에 덕분에 집에 남는 음식이 없어. 그러니까 애들 안 먹는 건 다 갖다 놔. 그러니까 그 음식 쓰레기 없어요. 그냥 맨날 뒤져가지고 뭘 해도 가져가야 되니까 하다못해 김도 가져가 잘라서 못 싸서 먹어라. 근데 자전적이었던 거 그 파리바게뜨 모닝빵 아니 파리바게뜨 마감빵 기쁘다 구루지 오셨는데 빵 이만큼인데 5,000원이야 마감빵이라고 이렇게 유통기한이 딸랑딸랑 한거구나 빵 너무 기뻐가지고 그걸 사가지고 다 갖다 놓은 역시 그날도 걔가 제일 먼저 왔어요. 그 빵에 3분의 1을 먹어. 보고 있다 다 눈물 나가지고 차마 못 보겠다 뒤돌아섰어. 근데 그런 애들이 우리가 힘들어하는 걔네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. 근데 그 꼴을 보자니 우리가 너무 힘들지. 그리고 얘가 어느 정도까지 하냐면 담임 선생님 오늘 연수원 출장 가서 정리 없음 이렇게 써놨어요. 좀 이따 지나가는데 보니까 누가 물어봤어? 우울해서 독이 뻗쳐나. 전 아빠하고 상담하고서 저기 퇴근길에 그 산에 가거든요. 우울한 걸 달래줄 때는 산밖에 없어. 그날은 평소에 한 통 막걸리 한 통만 갖고 갔는데 그날 아버님을 뵙고 두 통을 짊어지고 그래서 용마산 꼭대기 가가지고 한강 내려가는 걸 보고 막걸리 마시다가 한 통 반을쯤 마셨는데 갑자기 두려움이 왜 두려웠을까요? 이 아이가 했냐? 극단적인 선택인데 얘가 이렇게 정말 열악한 상황에 있다면 얘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어. 그래도 막걸리 먹으면 다 눈물로 다 빼고. 근데 그 해에 제가 자양고등학교 있다가 면목으로 학교를 옮겼는데 마지막에 그러니까 걔가
제가 우리말 애들 좀 지각도 좀 하고 그러면 뭐 잔소리로 지각을 안 했으면 좋겠다 뭐 어쩌죠 이제 단체 문자 보내잖아 뭐 답장이 와 이런 거 보내지 말란 말이야 씨발 익명으로 그러면 알아낼 수 있대 대리점 가면 알아내면 뭐가 해 뻔할 뻔짠데 그냥 못 본 척 한 거 지금 나중에 2월에 제가 이제 학교로 옮겼는데 그때 문자 한번 다니면 영원한 다니냐 언제든지 선생님을 잘 이용해줘 이렇게 보냈더니 그날 저 때문에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교시 요거 한 장으로 끝났어요 네 이 모든 낯선 행동에는 무엇이 있더라? 의문이더라. 그것을 치유하는 백신이 두 가지가 있으니 소설권과 안정감이더라. 네, 1교시 끝! 네,